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종우의 하얀 나비를 해보시겠습니다. 자, 이 곡 역시 셔플 리듬이죠. 자, 셔플 리듬. 다다다다다다다다. 그죠? 바운스를 충분히 살려서 치시는 리듬이죠. 자, 오늘은요. 자, 셔플 리듬에다가 베이스, 그죠? 첫박을 베이스를 넣어주는 그런 셔플을 쳐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이죠. 자, 근데 일반적인 그죠 베이스 주법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근음 그죠 예를 들어서 G 코드라고 한다면 G 코드의 근음만 치면 되죠. 근데 여기서는요, 자, alternating bass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G를 쳤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G, 자, G의 근음인 저 솔에서 다섯 번째 있는 솔라 시도 레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베이스는요 레를 칩니다. 그래서 4번 줄 개방진이 레가 되겠죠. 그래서 6 자자 4 자자 6 자자 4 자자 6 자자 4 자자 이런 식으로 친다는 거죠. 그리고 A 마이너를 보겠습니다. A 마이너는 5번 줄 근음이 라죠. 그죠? 라 자자. 근데 라에서 다섯 번째 미입니다. 그죠? 라, 시, 도, 레, 미. 그래서 6번 줄 개방을 친다는 거죠. 5번 줄, 짜잔, 6, 짜잔, 5, 짜잔, 6, 짜잔. 자, C의 경우에는요. 자, 근음이 도죠, 그죠? 예, 도니까 다섯 번째 음인 솔을 치면 됩니다. 솔은 6번 줄 3프렛이죠. 그래서 도, 짜잔 치고 손가락 3번을요. 그대로 6번 줄 3프렛으로 옮깁니다. 짠, 그죠? 그래서 짠,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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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잔. 그리고 이제 D7이 나오죠. D7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레, 미, 파, 솔, 라죠. 그죠? 그래서 4번 줄 개방이면 레, 짜잔, 라는 5번 줄 개방이 됩니다. 라, 짜잔, 레, 짜잔, 짜잔, 사, 짜잔, 짜잔, 이렇게 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되면 E 마이너라는 거죠. E 마이너. E 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6, 짜잔, 그 다음에 음이 시죠. 시. 미, 파, 솔, 라, 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5분 줄. 5분 줄 치시면 되면 6, 짜잔, 5, 짜잔, 6, 짜잔, 5, 짜잔. 그죠? 근데 굳이 뭐 이렇게 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치기가 싫으신 분들은요. 그냥 기본적인 셔플인데 베이스의 음을 3박, 그죠? 따다, 그리고 고음부 따다, 따다, 이런 식으로 셔플 리듬이라는 것이죠. 예, 바운스만 살리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치든 그죠 바운스만 살리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줄을 다 치는 것보다는요, 예, 고음부 저음부 구분해서 치면 훨씬 더 바운스가 살거든요. 그래서 한박 치고 밑에 거죠. 한박 치고 고음부 두번 쳐야 되고, 아니면 저음부 두번 치고 고음부 두번 쳐야 되고, 아, 해야 되고요. 또는 자, 이것은 연주자 분들의 어떤 선호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트로를 볼까요? 인트로를 보게 되면요, 자, 단음으로 치죠. 그죠? 못 갖춘 말인데 처음에 레, 솔, 라, 시가 나옵니다. 그죠? 3번 줄 개방이 되죠. 그죠? 죄송합니다. 4번 줄 개방이 아닙니다. 그죠? 레, 솔, 라, 시, 지. 그죠? 레, 솔, 라. 손가락 2번으로 잡았습니다. 레, 솔, 라, 시, 6, 짜잔, 4, 짜잔. 짜잔, 4, 짜잔 하신 다음에 6, 4,
3 이번 줄을요. 예, 치십니다. 그냥 아르페지오로. 근데 셔플 리듬을 쳐야겠죠. 그죠? 따다다다로 쳐야 됩니다. 그냥 따다다다가 아니라 그죠? 따다다다 해 보겠습니다. 뒤에서요. 치 다음에 A 마이너 넘어가죠. A 마이너에서 6 짜잔 5 짜잔 4 짜잔 도도 시시랄라 솔솔입니다. 5번 줄 3플랫이죠. 도도 솔시랄라 도도 시시개방열 랄라 솔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항상 셔플 그죠? 셔플 느낌으로 따다다다다다다다 그냥 따다다다다다다 됩니다. 자, A 마이너에서 넘어갔습니다. 그죠? 이제 C를 보시게 되면요. C에서 6 치신 다음에 그죠? 저 리듬을 안 치시고 이게 라를 치십니다. 라. 자, 원래 악보대로 하게 되면은 이렇죠. 따다다다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자, 이 라를요, 반박을 당겨가지고 치는 겁니다. 보세요. 그죠? 약간 더, 뭐라고 합니까? 텐션감이라고 할까요? 긴장감이 생깁니다. 하고 있는 것보다는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셔플 음악이기 때문에 좀 더, 그죠? 긴장감을 줘주기 위해서 반발 당겨가지고 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선호도에 따라가지고요. 좋아하시는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가 들어가죠. 그죠? 그죠? 요것은 이제 노래가 들어갈 때 노래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는 그야말로 셔플, 그죠? 요 alternating bass를 잘 지켜주면서 치시게 되면요. 상당히 예쁘게 들립니다. 그리고 엘터 베이스를 좀 그죠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그죠? 요거는 연주자 판단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했는데요. 방금 제가 alternating bass를 쭉 치다가요. 또 그냥 일반적인 그냥 리듬을 쳤습니다. 보통 반주라는 게 한 가지 그죠? 패턴으로만 쭉 나가시면요. 이게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곡의 분위기에 따라가지고요. 곡의 분위기에서 하이라이트 부분으로 그죠? 고조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리듬을 그죠? 예. 리듬을 강하게 쳐주시고요. 다시 고조된 부분이 다시 그죠? 내려왔습니다. 그죠? 차분하게 되면 다시 리듬을 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됐다? 그러면 다시 alternate 그죠? 기본적인 패턴으로 넘어가시는 이런 어떤 패턴의 변화가 있어야지만요
곡이 재미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도 그렇고 취신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이나믹이라고 부르는데 곡 전체에 다이나믹이 있어야지만 연주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요, 곡 전체에 다이나믹을 넣어야겠지만요, 작게 보면 이 리듬 자체에도 다이나믹이 필요합니다. 그냥 리듬을 딱 이거보다는요 이런 식으로 강력 조절을 하시게 되면요 이게 더 듣기가 편해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이나믹이라고 부릅니다. 노래 부를 때도 그죠? 계속 소리만 강하게 부른다고 해서 좋은 노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연주도 그렇습니다. 강할 때 강하고 약할 때 약한 것. 그것이 이제 좋은 연주거든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보시게 되면 이제, 그리워 말아요 할 때, C 코드죠, 그죠? 피크가 끌어졌습니다. 아, 도시라소, 그죠? 2번 줄, 그죠? 1번 플랫, 고, 개방연, 시, 3번 줄, 라, 그리고 개방연, 소, 그래서,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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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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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라소, 떠나가님인 대, 그죠? 대 할 때, 주의가 두 마디 나오는데 첫 번째 주에서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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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주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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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파, 솔하고 파, 샵, 솔, 다시, 솔, 샵이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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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징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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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에서 솔, 샵까지 슬라이징을 합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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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마이너, 그죠? A 마이너는 개방형 치시면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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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마이너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쭉 가시다가요,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쭉 가십니다. 그리고, 자, 시들어도 나면 C 코드가 보이죠, 그죠? 시들어도, 짜자자, 짜. 음악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도시라소 이런 식으로 그죠? 자, 타이밍만 맞추셔가지고 뭐 간단한 베이스런이니까요. 도시라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그죠? 예, 안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반주만 쭉 하시면 됩니다. 반주만 쭉 하시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이 나오죠, 그죠?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자, 이제 엔딩인데요. 엔딩에서 이제 C-6가 나옵니다. C-6. 그리고 끝나게 되는데, 자, 이런 식이죠. 그죠? 자, 또 난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C-6인데, C-6는요, 코드가 F7이랑 똑같습니다. 모양이. 그죠?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이제 근음이 6번 줄을 안 친다는 거죠, 그죠? 예, 6번 줄을 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번 줄을 치지 마시고요. 그죠?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따따다다, 마라, 따따다다다, 따따다다, 쉬. 이런 식이거든요. 제일 힘듭니다. F7인데 그죠? 뭐 안 쳐야 될 줄도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됩니다.